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김영욱입니다. 이제 여기 제가 온 지 사실 햇수로 30년째인데 그렇게 오면서도 여기서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특히 여기서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듣는 일은 많았어도 그 사실 과분한 소개를 하셨는데 그 방금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그 강의가 어떻다고 해주신 거는 순전히 어떤 그 신문사에서 저 그 강의에 대한 소개를 적어달라고 해서 학생 한 분을 섭외해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거는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게 이제 비머 저게 보이지가 잘 않지만 이제 써보신 분은 알지만 여기 지금 페이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이제 대부분 다 모아놔서 이런 이제 결과입니다. 사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이 강의 섭외를 받고 꽤 됐어요. 근데 그리고서 날짜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강연을 또 하나를 섭외를 받아서 내일을 또 하나 하게 돼서 두 개의 강연의 그 이제 발표 자료를 한꺼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저 겹친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어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거의 그대로 내일 다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자, 제목은 수학에서 보는 조선 역사 이랬는데 이 사실 이야기가 많으면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기도 해요. 그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하는 걸 보는데요. 몇 가지를 적어놨지만 이 이야기 다는 못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한 것처럼 보이게 몇 마디 뽑아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첫째, 동서양 수학의 역사와 비교 그랬는데 이제 수학을 거의 모르니까 수학은 사실 할 줄 알지만 수학의 역사, 수학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잘 모르니까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동양에 무슨 수학이 있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동양에 수학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몇 사람 빼고는 정말 그런 것도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제 놀라운 수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수학 공부를 물론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한두 분의 우리나라 수학자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 안에서 또 수학 얘기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봐야 알겠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동서양 수학을 비교해서 왜 지금은 동양 수학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시간이 가는지는 이제 그것도 한번 보죠. 그래 이런 걸 하는데 우선 참고문헌을 맨 앞에 썼지만 이 참고문헌 중에 제일 중요한 참고문헌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조금 써 있는 몇 마디 안 되는 것들을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 말고 이제 과학책들, 조선시대의 과학책들을 다 모아놓은 집대성한 그 대계가 있습니다. 이 대개 중에 이제 수학편이라고 해서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10권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두 번째 책.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책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굉장히 많은 책이 또 그 이상 된 많은 책이 역대 산학 집성이라고 중국에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 책은 전부 다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중국 사람도 잘 못 읽고 우리도 잘 못 읽어요. 물론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자기네 말로 쓰니까 쉽게 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말로 써 있어도 500년 전 한글도 읽으면 우리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1500년 전쯤에 쓴 뭐 이런 책들을 지금 보면 그 사람들 당연히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잘 못 읽습니다. 그런 식의 책들을 읽어갖고 이제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들을 거고요. 그 지금 알게 된 역사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내용들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는가? 기본적인 거는 위키피디아가 좋은데요.
암만 해도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만큼 이제 믿을만하게 쓰여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 보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한글판 위키피디아도 꽤 써 있습니다. 예, 꽤 믿을만하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이런 몇 군데의 이제 백과사전 같은 데에도 웬만큼, 예,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이제 꽤 많다라고 할 정도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국수학사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논문지에 실려있는 논문들, 예,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읽을 수 있겠죠. 뭐 그 밖에는 그 밑에 있는 논문 두 편을 특별히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냥 잡지에 나온 아티클이고 또 하나는 논문이고, 이것들이 이제 대충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진짜 찾아봐야 되죠. 여러 개가 있고 여기서 소개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세계 수학의 역사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주 오래된 수학은 이제 수메르, 바빌로니아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나라에서 했던 거예요. 꽤 많은 걸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잘 못 읽어서 뭐 이렇게 했지만 점토판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역사는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이제 사막 속에 파묻혀 있었던 점토판들 중에 있고, 그 중에 특별히 한 점토판이 아주 유명한데, 이게 플림튼 320이라고 하는 그런 점토판이에요. 여기 쓰여 있는 거 이제 뭐 쐐기 문자인지 뭐 이렇게 부르는 문자인데, 쓰여 있는 게 숫자고요. 거기 쓰여 있는 숫자가 뭐냐 하고 사람들이 해봤더니, 아, 이게 피타고라스 숫자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15개나 적어놓고 있고, 꽤 옛날인데도 이런 것을 했던 걸 보면 열심히 계산도 하고 수학을 많이 썼구나라는 정도만 압니다. 우리가 좀 기록으로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는 대충 2000년 전인데요. 2000년 전 책 중에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 2000년 전께 그대로 전해지진 못하고 물론 종이고 거의 대부분 없어졌는데요.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해서 이제 남아있는 걸로 대표적인 것 두 개를 여기 들었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아이고 죄송해요, 왼쪽에 있는 것이 구장산술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만든 책이고요. 대략 이제 한나라 때 만들었기 때문에 기원전 1세기경, 예, 거기서 조금 더 나중,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는 건 책으로 한번 다시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예, 그보다 좀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소위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황이라는 분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전 책 중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남아있는 게 정말 없어서, 이 구장산서를 만들 때도 책이 없어서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짜투리 있는 것들을 모아서 다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그리스의 유클리드가 쓴 소위 원론, 엘레멘츠라는 것의 일부분이에요. 이것은 꽤 옛날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파피루스에 있는 거, 이런 조각 몇 개 남아있죠. 그리고 이 엘레멘츠가 물론 여러분이 지금 다 읽을 수 있지만 그 읽을 수 있는 거는 그리스에게 남은 게 아니라 그것이 중간에 아라비아로 넘어가서 아라비아 사람이 아라비아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그 다음에 유럽으로 다시 가져오면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현대말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고요. 원래 그리스 시대에 써놓은 것들은 이렇게 짜투리 조금밖에 없어요. 그 왼쪽 구장산경, 그러니까 유클리드 같으면은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뭐 350년 뭐 아마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왼쪽 구장산경이 써진 거, 현대 형태로 써진 거가 기원전 100년에서 뭐 얼마 사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시황이 기원전 한 200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써진 걸로 보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아, 그거보다 좀 옛날 거야.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도 그렇지만 이것도 옛날 것들을 다 모은 거야. 그래서 대충 한 700년에 걸친 역사, 적어도 500년 이상에 걸친 그런 그 수학의 내용을 합친 거다라고 봐요. 기원전 한 700년부터 기원전 한 200년까지. 유클리드 엘레멘트도 그리스의 이제 여러 수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합해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적어도 100년, 200년 이상, 물론 그 시작에서부터 치면은 몇백 년에 걸친 내용을 합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둘이 양쪽에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그리스 수학은 어떻게 됐나 하면
원래 그리스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아까 본 바빌로니아, 수메르 이런 데서 시작한 거가 이집트로 갔다가 그게 그리스로 갔다고 그래요. 잘은 모르지만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왔다는 거는 비교적 잘 아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피타고라스, 뭐 탈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공부는 이집트에 가서 했어요. 아마도 사제들한테 가서 그 아래서 수학을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수학은 거의 전부 다 이집트에서 왔다라고 봅니다. 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0진법을 그때부터 쓰고 있었고 그거는 분명히 바빌로니아에서부터 넘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숫자도 있지만 이제 기하도 있어요. 그래서 선분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했고 그렇게 수랑 선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아리스메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수학에는 그거 말고 러지스틱스라는 게 또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으로 보면 응용수학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을 쓰는 게 아니고 단순한 셈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들 뭐 세금 계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응용하는 것을 러지스틱스라고 불렀어요. 그런 이제 체계가 나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논리학이 발전했고 논리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역설도 나오고 증명도 나오고 탈레스가 증명을 제일 처음 했다 그러고 제논의 역설이 유명하고요. 그런 것들이 수학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고 역설은 그 당시에 어떤 철학을 내가 제대로 아규하기 위해서 제논이 생각해낸 어떤 아규먼트들 우리 현대에 와서 보니까 논리학의 역설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수법인데 여러분이 이 말을 알지 모르겠지만 십진법이고요. 데시멀이고 난포지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이따 볼 텐데 우리 동양에서 쓰는 거 우리가 현대 수학에서 쓰는 건 포지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기수법이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3을 쓰면 300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저기선 그런 자리가 없고 300이란 글자가 있어요. 한 글자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난포지션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유클리드가 원론을 썼고요. 대단한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저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 숫자가 난포지션 시스템인데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쓰인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이 숫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알파벳, 알파베타 감마 이것을 쭉 써갖고 이게 보면은 900까지 27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1에서 9, 10에서 90. 사실 그리스 알파벳은 24개밖에 없고요. 3개를 옛날 거 뭐 페니키아 뭐 이런 데 문자라고 하는 것을 더 갖다가 썼어요. 중간에 6에 해당하는 F자 같이 생긴 거는 그리스 문자가 아니고요. 90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3개를 썼는데 대충 900까지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14는 10이 아이오타고 4가 델타니까 아이오타 델타야 라고 쓰면 돼. 델타 아이오타야 이렇게 써도 14고요. 어디다 놓고 쓰느냐랑 상관이 없어요. 이것의 이제 약점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거기서 보는 것처럼 1 곱하기 2는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건 베타야.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는 10 곱하기 2 할 적에도 1 곱하기 2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아 10 곱하기 2는 아이오타 곱하기 베타야. 아 그거는 카파야. 이렇게 따로 생각했겠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구구단을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들면 엄청나게 복잡한 구구단이 됐겠죠. 게다가 900 이상으로는 처음에 글자가 없어서 예. 뭐 50 곱하기 60만 해도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자가 아니야 였어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에 와서는 아 숫자가 굉장히 큰 데까지 필요해 라고 해서 이것을 늘리는 시스템을 만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문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기만 했다고 보여요. 계산할 때 이걸 쓰지 않았고 예, 여기 뭐 35분의 27 이런 거 적었는데 그럴 때 35 이걸로 쓰고 27도 쓰고 분수로 나타내긴 했지만 그런 걸로 계산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 수학은 어떻게 됐나 하면 특별한 도구를 써서 계산을 했는데 소위 산가지라고 여기 한자로 복잡한 주자가 써 있는데 이것이 산가지라는 주자입니다. 산대 그것을 썼고 십진법을 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알지만 그 십진법은 포지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1325 하면 1325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1325라고 쓰기는 했지만 1하고 1000이 따로따로 놀아서
일이란 건 천자리에도 쓸 수 있고 백자리에도 쓸 수 있어. 이렇게. 그게 굉장히 편한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배울 땐 백을 한 글자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10이 한 글자인 게 좋지 10이 두 글자인 건 복잡하잖아, 나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계산해 보면 아 그게 좋고 한 글자로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을 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한 번에 딱 보고 이럴 거야 라고 게스하는 거하고 실제로 해보면 다른 거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옛날 예예요. 이런 예들은 역사에서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려운 거에 와서도 이런 것을 보려고 그러면 그 어려운 걸 다 이해한 다음에 보이지만 이 쉬운 데서는 금방금방 보여요. 중국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특히 방정식을 잘 풀었어요. 예,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여러분이 요새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이따 뒤쪽에 가면은 어떻게 방정식을 푸는지 한번 볼 거예요. 급수의 이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이론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처럼 포뮬라를 쓰진 않았어요. 변수도 없고 무슨 기호도 별로 없어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하는데도 이론을 다 세워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논리는 숨어 있고요. 네, 설명은 조금 했지만 익스플리시트한 서양식의 설명은 없어요. 계산을 하면 산가지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따 보겠지만 그거는 그 과정이 남지 않아요. 산까지로 옮기기 때문에 옮기고 나면 아까 어떻게 됐을지는 내가 외우고 있지 않으면 생각이 안 되죠. 따라서 중간에 계산이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빨라요. 필산보다 아마 10배 이상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옛날에 주산이란 거 하는 것을 봤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빨리 하는 사람들은 필산에 뭐 수십 배의 속도로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도구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유클리드의 원론을 썼다면 동양에선 구장산술이라는 책을 썼고 사실 구장산술 말고도 그 당시 책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운이 좋아서 1983년인가 87년인가 중국에서 고분을 발굴하다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은 정말로 2000년 전 책이에요. 산수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 개의 책 중에서 수학책이 한 권 껴있는데 그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이따 잠깐 사진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보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역사상 있었어요. 장창이 구장산수를 다시 손으로 썼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로 쭉 올라가서 내려가서 사실은 주세걸, 진구서, 양위 여기 오면 대충 1200년대 중반에서 말이에요. 13세기까지 되죠. 조금 아까 걸 보면 그리스는 3세기까지 물론 그래서 13세기까지 한 사람이 당연히 3세기까지 한 사람보다 잘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당한 이야기인데 그리스 3세기 끝나고 다른 나라가 이어받아서 수학을 계속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대충 13세기까지 1000년 동안 서양은 이제 소위 암흑시대예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13세기까지 비교해도 똑같이 중국이 훨씬 잘합니다. 자, 중국의 산까지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나무까지로 길이가 한 14cm 뭐 이런 걸 썼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다니기 좋게 가늘게 만들고 짧게 만들고 해서 요 사이에 일본 같은 데서 쓰는 건 한 4cm 정도로 짧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늘어놓아서 산까지 계산을 쓰는데 늘어놓아서 숫자로 표현한 거가 그 밑에 예로 있어요. 밑에 있는 세 가지 그림은 다 한 권의 책 우리나라에서 1700년에 인쇄한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로 형태가 있고 가로 형태가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그 예를 들어 가운데 맨 윗줄에 보면 예, 오른쪽에 가로로 이제 뭐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5인데요. 이제 가로로 있는 거는 사실은 좀 이상한 거고 세로로 있는 데가 1자리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바로 왼쪽 줄이 1자리고 그 뒤에 5는 0.5일 겁니다. 1이 있고 세로로 한 줄 있죠. 그 왼쪽에 동그라미는 0이고 그 왼쪽에 가로로 4개 위에 세로로 하나. 그럼 세로로 하나가 5고 가로로 4개가 4고 주산이랑 주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4 플러스 5에서 9예요. 그 왼쪽에 세로로 3개 그 위에 가로 바 하나는 세로 3개가 3이고 바 하나가 5에서 8이고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쓰는 걸 번갈아 써서 썼어요. 이렇게 하면 붙였어도
여기까지 쓴 거랑 여기까지 쓴 게 이 자리야 이 자리야 중간에 가르는 게 어딘지 몰라도 되죠. 가로 한번 쓰고 세로 한번 쓰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만약에 세로만 썼다면 여기까지가 한 글자고 그 다음이 한 글자야 이런 것을 갈라줬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좋죠. 그래서 책에는 전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거의 한 10년 동안 그냥 이걸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계산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 이게 가만히 놓지 않고 가끔 10배를 하고 100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자리 옮겨야 되는데 가로로 돼 있던 게 한 자리 옮기면 다 세로로 바뀌어야 되고 세로로 돼 있던 게 가로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 자리 밀면 이거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한 근 계산만 하고 또 일로 와야 되는데 오르다 보면 또 바꿔야 돼. 이런 거 안 했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세로로 썼을 거예요. 중간은 띄엄띄엄 그리고 계산을 했을 텐데 책에다 쓸 땐 띄엄띄엄 쓰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종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붙여 써도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산수서라는 책의 이제 진짜 모양이에요. 대나무고요. 저것도 길이가 한 10몇 센치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늘죠? 글씨가 한 줄인데요. 목 탄으로 그러니까 이제 숯을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숯을 만들어서 쓰니까 2000년이 지나도 하나도 뭉개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책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거에 한자 글자를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맨 위에 한가운데 써 있죠. 보통 이렇게 두 개를 하고 하나를 그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대나무로 된 이렇게 납작한 것들을 수십 개를 한 다음에 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줄 하나로 이렇게 꿰서 묶어 갖고 다닙니다. 그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보는 거의 얼마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 책인데 아마도 AD 1세기나 2세기 사이에 쓰여졌을 텐데 이것도 똑같이 주나라 때 내용을 이제 한나라 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비산경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사실은 그 천문학 책인데 거기에 수학이 많이 들어있죠. 주나라는 기원전 한 700년에서 200년 사이, 뭐 6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내용인데 이제 실제로 이 책으로 만들기는 좀 늦게 만든 거예요. 이 주비산경이 이제 옛날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 말도 없지만 저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증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설명은 없어요. 단지 저기 보는 것처럼 주실이 뭐고 황실이 뭐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계산하고 여기 계산하는 거야 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짜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스에서 나온 것에 아마 이거는 무슨 언어죠? 아라비아어인가요? 어쨌든 그것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이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굉장히 잘 썼고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썼어요. 이제 중국의 수학으로 한번 가서 비교할 게 이제 동양 수학에 대해 설명하고요. 서양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이게 끝입니다. 중국 수학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개방술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썼는데 중국 수학의 구장산술이라는 걸 보면 사실 거기는 챕터가 9개가 있어요. 구장이란 게 챕터 9개로 되어 있는데 한 챕터마다 한 종류의 문제 풀이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2000년 전에 수학 문제는 전부 다 9종류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9종류의 계산하는 방법을 잘 써서 문제를 다 풀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소광이라는 네 번째 챕터 안에 루트 계산하는 법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개방술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 그것의 스퀘어루트는 숫자로 다시 어떻게 돼? 라는 걸 계산하는데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거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손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 사이에는 캘큘레이터가 나오고 보니까 이런 걸 선생님들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기 들어가면 이제 잘 써있고요. 이제 삼승근을 구하는 것을 개입방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승근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사승근도 오승근도 다 뉴메리컬하게 근사값으로 얼마든지 잘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적어도 스퀘어루트와 큐브루트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 이상 건 아마 안 쓰여 있는 걸로 봐서 몰랐던지 알았어도 잘 못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대략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정리가 잘 돼서 대충 1050년 정도에 가면 아주 거의 완벽하게 개방술이란 건 이런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잘 하게 돼요. 그 이전엔 설명은 잘 못했고 그냥 스퀘어루트와 큐브루트 푸는 방법만 써 있었어요. 그래 이 지금 11세기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를 잘 써준 사람이 여기 가헌이라는 자샨이라고 하는 중국말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몇 개 있었지만 다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의 쓴 책을 보고서 다시 옮겨 적은 그런 짜투리만 좀 남아있어요. 그 가헌에서부터 대충 1150년경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정확하게 연도는 몰라요. 그리고 주세건이라는 사람은 책을 두 권을 썼는데 1299년과 1303년에 썼어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이제 원나라 시절 금나라 때쯤 나서 원나라가 되면서 이제 원나라에서 못 살겠었는지 남쪽으로 내려와서 송나라에 남송에 와서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책을 두 권을 썼는데 사실 중국에서로 보면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을 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가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합니다. 개발한 건 가헌이 시작을 해서 다 못 마쳤다고 보이고 딴 사람들이 더 잘 집어넣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된 것이 대충 13세기 중엽이라고 보여요.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13세기 중엽에 쓰여진 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양휘의 양휘산법이고요. 예, 거기 보면 사각형 그림이 있죠. 그 사각형 그림이 2차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 이게 그림이 지금 이제 나중에 그리느라고 좀 삐딱해지고 좀 찌그러졌지만 그 그림 안에 있는 제일 넓은 데는 정사각형이고요. 그리고 그 위 옆으로 이제 좀 긴 사각형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을 내가 X라고 부르고 긴 것은 그럼 X 곱하기 어떤 상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다 합하면 그 넓이가 뭐 12,000이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놓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는 12,000이야 이런 형태의 이제 말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방정식 그리고 그 왼쪽에 계산하는 거는 그 산대가 보이죠. 왼쪽 끝에 산대로 나타내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이런 식의 것들이 중국 수학책, 대표적인 수학책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 문제가 뭐였는지도 알고 어떻게 풀었는지도 알고 답도 압니다. 개방법이 원래 여기다 설명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보죠.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장산술에서는 적어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풀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원리는 뭐야? 라는 것은 도형으로 설명한 것 같고 그리고 도형으로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은 나중에 계산을 보면 알겠지만 이항전계를 제대로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항전계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이항전계를 잘할지를 가지고 거의 1000년을 연구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xn equal a 뭐 이런 꼴들을 풀었는데 결국 이런 거 풀다 보면 일반적인 방정식도 다 어떻게 푸는지 알게 돼서 이제 좋은 방법들을 개발하다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는데 그것이 11세기에서 13세기에 개발된 증승개방법이고요. 또 그 다음에 방정식도 아까 산대로 이렇게 나타내게 됐는데 처음에 산대를 써도 그걸 방정식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이제 11세기에 오면 그게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들 그래서 그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천원술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개발한 거고요. 이것들이 분명히 중국 사람들이 개발하긴 했지만 이제 북송에서 이제 두 번째 개발할 땐 북송에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이걸 이어받고 남송은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원나라가 이어받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꼭 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시작은 이 두 번째 파트는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한 민족이 시작했지만 그것을 더 개발시킨 것은 금나라, 이민족이죠. 중국으로서 보면 그리고 또 원나라 이렇게 가요. 옛날 거는 어떻게 됐었나? 구장산구슬이 한 시대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민족이 썼다고 하긴 하지만 그 이전 500년 거 그래서
주나라 사람들이 한 건데 주나라 사람은 한민족이냐? 아니죠. 지금 어떤 민족인지 잘 몰라요.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중국이 말하는 한민족도 또 아니에요. 사실 중국 역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넘어가고 민족이 넘어가면서도 이 이론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개발한 거죠. 자, 그래서 이항정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가? 적어도 1300년쯤에는 이런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 두 개의 도표가 다 1300년의 책에서 나온 건데 물론 1300년 당시의 책은 다 없어졌고요. 그것을 다시 만들고 해서 오른쪽 건 깨끗하죠. 이렇게 잘 만든 거는 대충 1800년대쯤에 만든 거고요. 왼쪽 건은 그거보다 좀 더 옛날에 만든 거고 왼쪽 건은 양위의 양위산법에 나온 거고 또는 예, 양위산법이 아니라 또 한 권의 책에 나온 거고 오른쪽 건 주세걸이 만든 사원옥검이라는 책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정말 쉽게 계산하는지를 설명한 책이 딱 한 권 있는데요. 그것도 13세기의 제 책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책에 깨알같이 산대가 적혀 있죠. 중국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걸 개발하고 수학을 다 쓰고 했어도 진짜로 방정식을 풀 때 어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는 이 책 한 권이고요. 그리고 딱 한 문제고요. 이 책만 없어졌었으면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뭘 했는지. 말만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지. 근데 운이 좋게 딱 한 문제가 남아있어서 21단계로 4차 방정식 푸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크게 그리면 어떤 식이냐 하면 이런 식인 거죠. 그래. 아까 본 것처럼 이것은 위아래로 11개의 숫자가 적혀 있어요. 한 줄이 숫자 하나예요. 너무 커서 맨 첫 번째 거는 읽기도 귀찮고 맨 밑에 거 보면 10, 100, 1000만, 10만, 24만, 8688 뭐 이렇게 된 숫자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맨 위가 실수, 상수, 두 번째 줄이 그 숫자 배의 X, 그 다음 줄이 그 숫자 배의 X제곱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11줄이니까 맨 밑에 게 방금 24만 뭐의 X10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0차 방정식이에요. 이제 실제로 10차 방정식이 써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1300년대 책에 한 군데 사원옥감이라는 어려운 책에 좀 10차 방정식 이상의 것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푸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없고 이 책은 지금 18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수학책 안에 들어있는 10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10차 방정식을 잘 풉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푼 적이 있긴 한데 중국의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10차 방정식을 푼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제 11세기, 13세기 천원술은 그때 만들어졌지만 이 지금 조선에 들어오면 천원술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반면에 아까도 이야기했나? 이야기할 건데요. 이제 중국은 아까 1300년경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수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사원옥감이라고 그랬는데 이 천원수를 발전시켜서 이 사람들이 뭐까지 만들어오면 변수를 4개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요. 맨 위에 거 하나를 보면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중간에 한자로 태자가 써 있죠. 그 자리 지금 태자만 써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인데 태자가 상수예요. 상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x고요. 그래서 2x 그 밑은 1x제곱인데 옆으로 이렇게 하나 그은 건 음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예를 들어 다른 변수예요. 그래서 y라고 합시다. 그러면 태 왼쪽에가 4니까 4y. 그 다음엔 y제곱항은 0, 0y제곱. 그 밑줄로 내려오면은 왼쪽에 1이 하나 있는데 음수로 1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뭔가 하면 y로는 y제곱이고 x로는 이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x니까 xy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xy제곱. 오른쪽은 딴 변수예요. 그래서 태 오른쪽에 4는 z라고 하면 4z. 그 밑에 항은 4xz.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합한 것이 0이다 라는 것이 이 방정식이에요. 그거보다 쉬운 게 아래쪽 건데 아래쪽 건 어떻죠? 태가 한가운데 있고 두 칸 내려와서 1이 있으니까 x제곱 왼쪽으로 두 칸 y제곱 오른쪽으로 두 칸 마이너스 z제곱 그게 0이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z제곱 그러니까는 z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것들을 더하고 빼고 하면은 계산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이 13세기에 가장 어려운 수학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발전할 때는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필요해서 발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필요가 있어서 먼저 그 필요가 나오고 발전하는 건 아니고, 묘하게도 시간이 잘 맞아서 발전을 많이 하면 쓸모가 생겨서 잘 씁니다. 13세기에는 어디에 쓰였나 하면 소위 수시력이라고 하는 역법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과학의 역사를 보면 이제 소위 이게 원나라 때 만들어지긴 하지만 시작은 적어도 금나라 때 시작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수시력이라는 역법을 1280년에 만드는데, 이 역법은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가장 뛰어난 역법이야 라고 평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역법보다 더 이론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굉장히 열심히 이제 태양의 고도, 별의 고도를 측정하고 그걸로 계산을 하고 다 해서 거의 완벽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완벽한 역법을 만든 거라고 봐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해 고도를 맨날 남중할 때 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천체에서 봤을 때 적도로 환산을 해야 돼요. 몇 도나 올라왔는가. 그 환산할 적에 삼각법을 써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충 다항식으로 바꿔서 근사치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X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을 때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오늘 잰 거, 내일 잰 거 다 데이터가 다른데 각각마다 4차 방정식을 한 번씩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5년 동안 재면 이게 해가 다섯 바퀴 돈 거를 다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5, 3, 뭐 한 1800번 정도의 데이터가 있고 각각마다 4차 방정식 한 번씩 푼다고 보면 돼요. 손으로 풀죠. 산대로.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다 해서 데이터를 환산을 하고서 그걸로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프리딕트 할 수 있게 해서 적어도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게 13세기 수학이고요, 과학이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동양 수학을 연구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명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자체를 별로 안 쓴 것 같고, 250년쯤 있다가 서양 수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수학을 썼지만 계속해서 동양 수학은 안 쓰고 한 500년 동안을 안 써요. 450년 정도. 그리고 다시 19세기 초가 돼서 18세기 말부터 뭐 청나라 때 중간쯤에 왕이, 임금이 이제 사실 황제죠. 황제가 옛날 수학을 찾아라 라는 명령을 해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서부터야 이제 동양 수학을 다시 찾아서 한 4,5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어요. 그 수학을 찾을 적에 굉장히 열심히 찾았는데도 거의 찾을 수가 없죠.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 책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한 권씩 구하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든 책들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시장에 있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역사에 다 적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됐는가? 시간이 사실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았는데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봅시다. 이제 백그라운드는 알았으니까. 삼국상기부터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통일신라 때 이제 국학이란 걸 만들고 거기에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려 때도 또 과거도 뽑고, 예, 시험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과목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 이전 거는 그 역사책에는 몇 자리 적혀 있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진짜 사료들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5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있어요. 역사 자료가 어디에 많이 있나면 아까 얘기한 조선 왕조 실록에 꽤 적혀 있고요. 후반기에 오면은 승정원 일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데, 승정원 일기는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실록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서치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게 세종대왕인데요. 세종대왕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기록이 실록에 나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정말 많은 기록이 있는데
거기 승정원일기는 이 시대 건 안 남아있어요. 임진왜란 전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승정원일기 뭔지 알죠? 왕 앞에서 직접 사초를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기 가갖고 이제 뽑아요. 중요한 것만 뽑아서 실록이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록에 나오는 거는 승정원일기에 있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만 뽑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록 안에 세종 임금님이 계몽산을 공부했다, 정인지 부재학이 옆에 서갖고 질문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대략 여기 연도가 없네요. 1430년경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딘가에 적혀 있는데, 그 세종대왕의 업적을 대충 보면은 뭐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은 걸 알고 있겠지만, 제가 치는 거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한글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것이 칠정산 내편이라는 역법을 만든 거라고 봐요. 물론 그 밖에 굉장히 많은 것이 유명하지만 사실 다른 것들은 여기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글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칠정산 내편이란 건 어떤 건가 하면 역법인데요. 아까 말한 그 수시력이에요. 1280년에 만든 중국 수시력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써요. 그 황제는 그 옆에 소위 자기네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 소위 속국까지는 안 되지만 그 조공을 오는 나라들한테 역을 하사해요. 쓸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 이게 갖고 와봐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도도 다르고 경도도 다르고 해서 거기서 일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일식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해서, 거기 보면 1420년이 1419년에 세종대왕이 임금이 되니까 되자마자 누가 건의를 해서 그럼 우리나라 역법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는데 이게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죠. 역법이란 것이 수학을 엄청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역법의 데이터를 환산을 해갖고 우리나라 걸로 바꿔야 돼요. 그게 간단하지 않아서 처음에 조금 해보려고 그러다가 금방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제대로 하자라는 것을 시작하죠. 그래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모읍니다.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다 구해줘요. 세종대왕이 다 구해서 집현전 학자들한테 줘갖고 공부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수학을 모르니까 안 되네. 그래서 수학 공부부터 다시 시켜서, 수학을 아마 공부한 게 대충 1430년경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1433년에 경상도 감사한테 시켜서 양위산법 100권을 만들어서 올려라. 그래서 나무에다 파서 100권을 찍어서 진상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많은 책을 그때 찍었어요. 분명히 산학계몽이라는 중요한 책도 그때 찍었는데 기록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남아있지는 않아요. 잘 아마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것이 그건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개들은 다 1660년경에 다시 프린트한 것들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수학을 아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수학자들이 십차방정식을 아주 쉽게 풀었다라는 기록이 세조 때 이제 실록에 있어요. 세조 때 6년 6월 16일 기록에, 아 옛날엔 세종대왕 때 이렇게 수학을 잘했는데 왜 요새 애들은 이렇게 수학을 못해요 라고 이제 이조에서 와서 간을 합니다. 임금님 앞에 사실 계를 올렸어요. 장계를 올려서 너무 못하니까 좀 야단을 치고 공부를 시켜주세요 라고 왕한테 하고,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세조 때 되면 공부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쭉 계속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못했다는 기록도 없긴 하지만 16세기 말이 되면 잘 아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서 거의 8년 동안을 이제 전란을 겪고, 또 조금 괜찮은가 싶었더니 1634년인가 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또 한 번 전란을 겪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런데 1645년이 되면 청나라에서 역을 바꿔서 시안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써요. 그것은 서양 역법이 들어온 겁니다. 소위 가장 잘 아는 아담 샤알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신부가 와서 역을 두 번이나 만들죠. 명나라 말기에 만들어서 숭정역사라고 만들었는데 나라가 청나라로 바뀌었네.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걸 썼으면 했더니 명나라에서 만든 건 안 쓴다고 다시 만들어라 해서 똑같은 책을 한 번 또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건 신법 서양
역성가 이렇게 이름만 바꾼 책이죠. 두 번 만든 책을 해서 시연역이라고 반포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도 써야 된다라고 해서 1645년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1645년에 쓰자라고 임금님이 정해요. 그럼 또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까 했던 거는 항성들이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서양에서 나와서 타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이걸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보니까 많이 틀린다. 계산을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몇 사람을 사실 특별히 한 사람을 중국에 보내서 이제 배워갖고 오게 하는데 사실 배워갖고 와도 조금밖에 못 배워오고 와서 또 놓고 가서 또 배우고 그러다가 가서 죽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금방 못합니다. 10년이 걸려서도 못하고 오래오래 걸려서 몇 대에 걸쳐서 쓰다가 포기하고 옛날 거 다시 쓰다가 이러다가 60년 후쯤 돼갖고 대략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완벽하진 못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저걸 하는데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는 것은 1660년에 산학계몽이라는 것을 인쇄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책은 지금 우리 남아있어요. 우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아마도 1660년 거가 아닐까 하는 게 있고요. 적어도 두 판본이 있어요. 판이 달라요. 나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무는 한 번 찍으면 그 다음에 나무 버리는 게 아니고요. 잘 돋았다가 또 필요하면 또 찍고 또 찍고 하는 건데 나무 판본이 다르다는 얘기는 꽤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성균관대학교 가서 보니까는 우리 거랑 똑같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두 개랑 또 다른 나무 판본이 또 있어요. 나무 판본을 적어도 세 개는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다는 이야기죠. 중국에서는 이 책이 1300년대에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없어져서 책을 만들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찍고 찍고 또 찍고 해서요. 판본 중에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판본은 보면은 너무 낡아서 찍은 게 후져요. 처음 찍은 거는 깨끗하게 찍히는데 여러 번 찍고 나면 이게 닳아서 낡습니다. 그렇게 될 만큼 찍었는데도 판본을 적어도 3개 이상을 만드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건 아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김시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걸로 유명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나면 항상 여기다가 서문을 써요. 원래 서문 다 찍고 맨 뒤에 이것을 만든 사람이 서문 하나를 또 적어서 더 넣습니다. 이게 김시진의 서문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에서 1800년대에 발견한 게 김시진이 만든 이 책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또 고쳐서 새로 프린트를 했는데 나무로 그때 거기에는 김시진의 서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중국 책에 자동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게 또 있죠. 양의산법은 아까 백권 진상을 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일본으로 가요. 아마도 임진왜란 때. 그것을 거기서부터 한 100년쯤 후에, 100년 안 돼, 한 60년쯤 후에 일본의 그 유명한 수학자가 공부하느라고 베꼈습니다. 그때 거기서도 이제 뭐 책을 인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베껴서 공부하는데 베껴서 공부한 책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중국으로 갔어요. 아니면 카피가 갔던가. 그래서 중국에서 나중에 양의산법이란 걸 갖다가 어떻게든 내가 이제 모아서 책으로 카피로 해서 역사의 아까 만든 그 큰 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양의산법은 딴 데는 아무리 구해도 없고 일본 사람이 손으로 쓴 게 있어서 그걸 얼른 갖다가 복사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집성 아니야 통이 안에 있는 그런 책은 일본 사람이 손으로 쓴 거 틀린 거는 이렇게 지우고 옆에다 손으로 공겨 쓴 그런 책을 갖다가 이제 인쇄를 해서 넣었는데 그 책의 맨 뒤에 가면 이 책을 만든 사람들하고 이름이 있어요. 이 책을 만든 사람들 이름이 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 나오는 사람 이름이 정인지예요. 이 책은 일본 사람이 베끼긴 했어도 책은 한국에서 만든 책이 같죠. 이런 식으로 삼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적에 있어요. 관련이 있고요. 역사가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조선이 수학을 중간에 잘 못하다가 다시 이걸 정립하는데 적어도 100년 정도가 걸립니다. 수학을 보면 아는데 나중에 이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조금만 보죠. 그래서 복구 과정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선 산학자에 대해서 몇 명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경선징, 또 한 사람이 홍정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상혁,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히 할 거예요. 이 세 분은 다 중인이에요.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지만 조선에서 수학을 업으로 한 사람들은 다 중인입니다. 중인이란 건 뭔가 하면 양반의 자식 중에 서자로 태어난 사람,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의 아이인 경우에 양반은 아니고 그렇다고 상민도 아니라서 중인이라는 신분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게끔 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정해줬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의사가 될 수 있고, 역관, 율, 법, 역관이란 건 통역하는 거, 그리고 산학,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중인 집안에서 맡아서 했는데, 한번 중인이 되면 그 아이들은 다 중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중인이 이제 늘어났죠. 처음엔 중인이 몇 사람 없었겠지만 이제 중인끼리 결혼하면서 또 자꾸 파생돼서 나오면서 중인들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보다는 숫자가 적었고 상민보다 물론 적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계급으로서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학의 경우에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딘가에 나와 있을 텐데, 예, 요 가운데 보면 15세기 말부터 1888년까지 호조라는데, 호조는 지금 보면 이제 내무부 같은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산악 관리가 된 사람의 명단 1626명이 나와 있어요. 약간 이건 틀릴지도 모르는 이제 나중에 만든 명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만큼 적어도 있었다는 건 알죠. 이거 말고 관상감이라는데, 아까 역법을 만들고 천문을 하는데도 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들은 종류가 다른 수학을 했기 때문에 서로 좀 관계가 없었어요. 즉 호조는 좀 쉬운 수학을 하고 관상감은 좀 어려운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중인이 어떤 거다라는 걸 좀 알 텐데, 그 중인 중에서 이제 유명해진 사람, 결국 책을 썼기 때문에 중인자 1600명 중에 뭐 했어라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고요. 이 세 사람만 뭘 했는지 알고 책도 있고 이래요. 경선징이 1600년대 중반 사람이에요. 1616년인가 나서 있었던 사람. 자기가 젊었을 때 병자호란을 겪고 그리고 산학자, 산사가 돼서 이제 종육품까지 올라가, 종육품이 산사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12품에서부터 하나요? 예, 그래서 1품까지 올라가는데, 10품인가? 예. 9품, 아, 9품에서. 예, 올라가는데, 이제 6품, 종육품까지 가요. 정육품은 못 가고. 그 이제 경선징은 그때 당대에 유명했던 수학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홍정화가 1700년대 초반에, 1600년대 말에 나서 1700년대 초반에 이제 활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사실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도 동양 수학에서는 가장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죠. 말하자면 서양 수학의 영향을 안 받고, 이제 거의 안 받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1800년대 중반에 이상혁이라는 중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도 서양역 수학까지 다 읽어보고, 당시까지는. 예. 물론 그 사람이 읽어본 서양 수학은 굉장히 쉬운 것만 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 보는데 중국이 쉬운 수학밖에 안 들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혁이 이제 홍정화보다 더 물론 잘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서양 수학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으니까 라는 것이 있죠. 자,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잠깐 볼 거고요. 이제 몇 가지 그림을 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세 개의 책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아까 봤던 그 수서구정, 그 그림이 깨알같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굉장히 늦게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학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들어왔던 건 이 세 권의 책이에요. 왼쪽이 양위산법, 산학계몽, 그리고 상면산법. 대충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의 책들. 상면사법은 중국도 굉장히 오래 썼고요. 쉬운 책이에요. 근데 양위산법하고 산학계몽은 좀 어렵고요. 그 중에 산학계몽이 좀 더 어렵고, 그리고 이것의 후편인 사원옥감은 훨씬 더 어려워요. 아쉽게도 사원옥감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학계몽 수준으로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원옥감은 중국에서는 읽을 엄두를 못 내서 책 자체가 거의 없어졌었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사원옥감은 그 13세기 이후에는 거의 안 본 책. 양이산법은 중국도 좀 봤는데 결국 이것도 두껍고 복잡하고 그래서 잘 많이 안 본 책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권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아까 중인이 있다고 그랬지만 중인 말고 양반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반 수학자가 굉장히 여럿이 있어요. 양반 수학자는 수학만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이제 경학, 뭐 이제 우리 필요한 모든 양반의 일을 다 하고 그리고서도 이제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 중에 몇 사람은 영의 정도 됐고요. 판서도 여러 명 있고요. 위에서 봤던 이름들 중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지금 유명한 사람은 이제 최명길의 손자인 최석정이에요. 최석정이 수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진 않았는데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연구한 책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게 세계에서 최초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했는지 관직에 올랐는지 내가 몰라서 밑으로 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인산학자는 세 사람 말고는 뭐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아주 특징이 하나 있죠. 중인산학자는 몇 년에 죽었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네, 중인산학자는 이제 물론 자기 집안에는 뭔가 기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참 묘한 게 찾아가서 이 집안에 누구에 대해서 여쭤보면 아무도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자기 선조가 중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기 싫어서 아무도 이상혁의 집에 가서 이상혁의 기록을 좀 찾아달라고 해도 이상혁이라는 사람은 우리 집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몰년을 몰라요. 생년은 어떻게 아는가? 생년은 어디 있나?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볼 때 거기다 적어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네 집에서 태어난 이상혁이다.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 기록에서부터 압니다. 자, 조선산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번역된 거 사진만 여기 찍었어요. 조선산서 꽤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번역이 돼 있고 반 정도는 아직 번역이 안 됐고 그것 말고도 아직 모르는 책들도 좀 있어요. 산학총서 시리즈라고 나와 있고 우리말로 번역돼 있고 계산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책이 한 17권쯤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아까 얘기한 최석정이 발견한 거고요. 예. 이게 마방진 비슷한 거예요. 소위 라틴 방진이라고 하는 건데 직결 라틴 방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오일러가 처음 생각한 거예요. 서양에서 이 마방진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걸 만들고 서로 직교하는 두 개를 만들어서 컴바인을 잘하면 뭐 여러 군데 쓸모가 있어 이런 것들을 아는데 최석정은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몰랐지만 이런 것이 필요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걸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구구모수 변궁양도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그림인데 중간에 숫자가 아마 하나쯤 잘못 써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오일러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60년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컴비나트릭스 그 어떤 그 핸드북 일종의 사전 같은 거죠. 거기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만든 사람들 이름이 쭉 있는데 맨 위에서 두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아니고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세 번째 사람이 1등이었는데 최석정이 들어가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1등을 주긴 좀 뭐한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뒤지고 뒤져서 만들진 못했어도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다는 기록이 있어 라는 사람을 하나 더 찾아서 1등으로 넣고 2등으로 들어가 있죠. 이제 박율이라는 사람이 17세기 1600년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중요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뭐 지금 설명할 시간은 별로 없고 그 안에 있는 이제 4차 방정식 푸는 문제. 그 다음에 남병길, 남병철 이런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이제 관상감 제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적으로도 천문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수학 부분은 이상혁이라는 그 중인하고 같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기도 수학을 잘하긴 했지만 이상혁이 훨씬 더 아마 잘했다고 보이고요. 책 쓸 때 계산 같은 거는 다 이상혁이 검토하고 틀린 거 고치고 해서 책이 나왔어요. 이상혁 자신도 책을 썼고 그런 적이 있죠.
경선징 홍정화 이상혁 했는데 이제 사실 홍정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경선징이 쓴 책은 약간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병자호란 지나고 나서 책도 없고 아무것도 가르쳐줄 사람도 없을 때 혼자 공부했다고 보여요. 그런 기록은 없지만 가르쳐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공부해도 끝까지 다 공부를 못하셨던 거고 홍정화는 그거보다 한 50년 후에 잘 공부해서 끝까지 다 하고 더 했고요. 이상혁은 서양 것까지도 봤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수학이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걸 이 세 분의 업적에서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뭐 역사 얘기는 조금 빼고요. 홍정화의 역사 이야기도 재밌는 게 많은데 시중에 보면 홍정화라는 소설책도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자, 홍정화가 책 하나를 썼는데 9일집이에요. 이제 시간은 아마 10분 늦게 시작한 걸 생각해도 몇 분 안 남았는데 예, 조금만 보죠. 9일집이란 책이 이제 사실 처음에 볼 땐 다른 책이나 비슷한 줄 알았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니까는 다른 책보다 훨씬 잘 썼다라는 것을 알아요. 예, 이제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이제 중국 책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책 그때까지로 보면 그런 게 이제 아까 말한 사원옥감 산악계몽인데 산악계몽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특히 천원술, 방정식 문제가 27개 있는데 홍정화의 9일집에는 166개나 있어요. 그리고 다 풀어놨고 풀었다는 게 이제 적어도 답은 있고 어떻게 푸는지 설명도 자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데 아, 천원술을 이만큼 잘, 말하자면 방정식, 다항식을 갖다가 다루는 방법을 이만큼 잘 설명한 책은 없었어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중국 사람들도 이제 변명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세기에는 전란속이라서 책을 쓸 적에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종이가 비싸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을 간결하게 썼기 때문에 설명을 다 빼고 정말 정말 조금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의 설명이 거의 없어서 지금 읽어봐도 이 사람 뭐 했는지 몰라요. 문제와 답밖에 거의 없는 그런 책들을 썼는데 홍정화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아서 책을 좀 두껍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설명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은 이제 뭐 누가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봤던 아까 여기에 나오는 저 아이고 이렇게 요 방정식 요 부분을 그림만 하나 봤었죠. 저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가 하는 과정이 이 오른쪽에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식들을 곱하고 더하고 해서 다 하면 나중에 저런 방정식이 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저렇게 설명한 책은 중국에도 거의 없어요. 그냥 변수를 이거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방정식은 이거야 이렇게 그냥 쓰는 정도죠. 자, 뭐 국어술 문제라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곱셈할 때 이런 법칙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설명을 이런 걸 다 했어요 책에. 그리고 다른 데는 이런 설명이 없는데 이제 방정식 푸는 법 하나에 대해서만 한 5분 동안만 보죠. 증승개방법이란 거를 중국이 만들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거는 아까 말한 세 책밖에 없고 그 세 책은 정말 간략하게 적어서 증승개방법이 말로만 그런 게 있고 원칙상 이런 거야라고 한두 마디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계산하는 거 보여주질 않아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홍정화가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아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을 훨씬 더 잘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겠는데 증승개방법 자체의 방법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홍정화는 이제 절안식 위에 있는 4차식, 1차식 4개 곱한 것을 전개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 책에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무데도 없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홍정화가 또 이제 또 하나를 했는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보죠. 이 계산한 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역사적인 의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사실 이 방정식 푸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것이 X3승 equal A라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개수입니다. X3승의 개수는 1, 그 다음은 0, 0, 그리고 상수항은 A. 사실 equal A예요. 그래서 A는 허당상 양수로 써요. 오른쪽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푸는데 이제 처음에 그 A를 개수를 해요. 대충 몇 백일 거야. 이렇게 한 자리만 개수를 합니다. 맨 윗자리 하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딘가 계산을 내가 해놓은 것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아까 어딘가 하나 지나갔을 거예요. 아이고, 없네. 뭐못 찾겠으니까 그냥 거기서 말로만 하죠. 그래서 A가 무슨 숫자인 걸 알면 대충 이게 몇 자리일지는 금방 알수 있고, 그럴 때첫 번째 자리 숫자를 내가 개수를 해요. 첫 번째 자리 숫자가 200이면, 아, 그럼 200을 알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x-알파로 나눕니다. 나누면 나머지 항이 x-알파 곱하기 뭐의 나머지. 그 다음에 그 몫을 또 x-알파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x-알파의 이제 그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할수 있다는 걸 알죠.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배워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잘 쓰면 다항식계산이 쉽다는 걸 아는데, 정확하게 그 방법을 썼어요. 옛날 사람들이, 1300년 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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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고 하면은 맨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여기 파란색으로 남은 게 x 플러스 알파의 3승이 a야. 이것을 전개해서 x의 3승 더하기 3 알파 x 제곱 더하기 3 알파 제곱 x 더하기 알파 3승은 a야를 쓴 거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줄 알아서 100자리 정하고, 그럼 100자리를 알파라고 놓고 10자리 이하를 내가 X라고 부르고 방정식을 바꿔 만든 다음에, 그럼 100자리는 알았고 10자리는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또 대충 10자리가 뭘 거야? 개수해서 10자리를 알파라고 놓고 1자리를 X라고 놓고 다시 또이 방법을 되풀이하면 10자리 알아내고 1자리가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또 찾아서 또확 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아무리 방정식 차수가 높아도 항상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알아낸 것이 13세기 중국 사람들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아낸 건가? 여러분이 지금은 다항식이란 게 있어서 증명하는 게 쉽지만, 옛날 사람은 다항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냈는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연구를 했었어요. 제가 2007, 8년부터 도대체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한 거지? 근데 아무 데도 설명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설명한 중국 역사책에도 이것은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라는 말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라고 해갖고, 나한테 이 역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해봤죠.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한 가지 방법을. 아, 이렇게 한것 같아요. 라고 한 건데, 뭐 사실 또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 3승을 전개하는데 옛날 사람은 이렇게 그냥 단박에 전개했어요. x 플러스 알파, y 플러스 알파의 3승은 y와 알파로 잘라서 세 방향으로 자르면 당장 이항 전개가 되는 걸 아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씩 하는 것은 그림을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죠. 첫 번째는 한 방에 세 방향을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아래쪽 방향만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옆방향 자르고, 그 다음에 옆방 자르면서 차근차근 옮겨가면 그게 증승계방법, 즉 조립제법 계산하는 거랑 계산이 똑같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이제 제가 2009년에 썼던 논문인데, 그걸 쓰고 나서, 그때는 홍정화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걸 쓰고 나서 2013년쯤 돼갖고, 14년? 작년 여름에 홍정화 책을 그 교수님이 공부하시면서 여기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읽어봤더니 홍정화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라는 것에 대한, 그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계산이에요. 그것이 악값은 이 계산이에요. 이 계산. 네 개의 다른 경우에도 전개를 할줄 알아. 저는 이건 생각도 못 했었어요. 네 개가 같을 때 x 플러스 알파의 4승을 전개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겨우 설명했는데 홍정화 책에는 네 개가 다른 경우에도 조립제법을 쓰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면 계산이 다 돼. 알파베타 감마 델타가 다 같을 때 하면 이항전개야라는 말까지 있어요. 말은 이항전개라고 때안 하지만 하여간 그 말을 다 써놨죠. 그래서 아, 이 홍정화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사실 한번더알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게 사실 내일 그 제가 발표를 하게 되는 이유가 대한수학회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줘요. 이미 상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좀더 좋은 상을 하나 만들겠다고 이번에 상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상을 만드는데 이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수학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생각한 게, 아, 상 이름을 홍정화상이라고 붙이고 싶은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달라 라는 것이 이제 이 설명인데, 제가 그래서 준비한 건데 이제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 조선의 이제 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뒤에 뭐 결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실 일제시대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들어서 조선 사람들은 이제 당파 싸움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망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 사이에 공부하는 역사 공부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파 싸움을 한 사람들이 싸웠던 악유를 했던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뭔가 하면 이런 프랙티컬한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과학이 새로 생겼는데 시연력이 만들어졌는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써야 된다. 저 사람들은 저런 이유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런 걸 갖고 거의 대부분 그걸 갖고 싸우고요. 싸우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싸우는 거 아니야. 네가 나쁜 놈이야 이런 게 아니고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갖고 논리를 세워서 아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이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김시진이 1660년에 산학계몽을 만들었어요. 김시진이 시현역을 쓰자 말자 하는 두 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반대파예요. 쓰지 말자라는 파예요. 그래서 쓰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산학계몽을 책을 만들고 공부를 해서 왜 쓰지 말아야 되는지를 쓰자는 파한테 설명하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을 만든 복관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천문학 그쪽에 역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반대를 했고 근데 가만히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 아 이게 시연력 공부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쓰지 말자는 악유를 하기 위해서. 근데 쓰지 말자 요즘 같으면은 아 그냥 대충 한두 마디 갖고 이제 내리치겠죠. 대부분 그런 식의 악유를 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고 평생을 공부하면서 악유를 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당파 싸움이었고 대부분이 그런 거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당파 싸움에 그 가장 헤드가 되는 집안 그런 집안은 다 수만 권의 책을 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전부 와서 공부하고 그런 학파의 거두들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다 잘못해서 사화가 나서 다 죽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이제 파지티브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그 영의정 같은 사람들이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수학을 한 사람들이 영의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사이 사람들이 요새 조선시대처럼 싸움만 해라고 말하면 전혀 틀린 이야기고요.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건전한 싸움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만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자, 많은 이야기가 더 있지만 이제 결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그치고요. 질문을 받아볼게요.